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의 금전운입니다. 최근까지 막혀있던 경제적인 기회들이 언제쯤 풀리게 될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집중해 주세요.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심호흡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자, 이제 선택을 마치셨다면 제가 총 4장의 카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동일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펼쳐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제가 랜덤으로 번호를 자, 여기서부터 2번, 1번, 3번, 4번 고정 댓글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로 넘어갑니다. 제 영상은 꼭 재미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금전운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카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러분들이 겪어오셨던 금전운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이제부터 들어올 금전운이고 세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전운의 흐름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가장 마지막 아래쪽 카드는 조언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더라도 나만은 제법 여유가 있었고 또 풍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본인이 노력해서 벌기, 가족이나 도와주는 지원이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됐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가올 운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올 상황은 주변의 배신 또는 본인이 감당치 못한 지출로 인한 빚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혹, 사기, 그리고 그 악마가 지금 등에 매달려 있잖아요. 아래쪽에는 검은 고양이,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 다가올 큰 변화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 더 융화가 될,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는 큰 과정이라고 합니다. 더 러벌스 강아지 카타로가 나와 있는데 안일한 삶을 끝내고 갑작스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서 봉착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언 카드로 제가 뽑아본 부분인데 레지에라고 합니다. 천둥번개 아래에 땅이 있는 모양 그대로 기쁜 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언은 내가 무엇을 또 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많은 돈을 쓰게 될 예정이고 빚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큰 배움과 큰 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가지의 카드를 저희가 골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도 이분들이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많은 지출이 또 있어서 그 지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돈그릇을 가진 분들도 바로 이 1번 카드에 해당하는 분들. 다만 1번 카드 분들은 여기 지금 지천태라고 하는 카드가 바로 1번 카드의 현재 상황인데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으로 확인이 돼요. 이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더 러벌즈 카드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천둥번개가 땅 속에서 나와서 진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꿈틀대는 모양새로 상황, 즉 이제 좋은 시기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 실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 섞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서야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그래서 여기서는 타이밍을 배우셔야 돼요. 서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새로운 일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만큼의 그릇이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 용감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배우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게 바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조언입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네, 현재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의 금전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금전운의 흐름이고요. 이 카드는
앞으로 들어올 금전운의 흐름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제 닥쳐오는 금전의 큰 변화의 물줄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재 상황 자체가 다소 금전에서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곱고 바르게 가져야 하는 또 나쁜 유혹과 또 시기 질투 또 사기 같은 것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부터 최근까지는 하던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만족하고 또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현재 꽤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일 것은 줄이는 또 필요 없는 지출이 많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부터 들어오는 금전운은 반전이 예상이 됩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께는 반전의 흐름이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까지 닥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 판을 뒤집는 것과 같이 큰 금전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강아지가 네 개의 횃불 사이에 아주 밝은 표정으로 지금 엎드려 있어요. 앉아있죠. 안정적인 흐름, 또 조화, 그리고 화합 이런 것들을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 판을 뒤집어 엎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그런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직장,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또 지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주춤하셨고 또 잘 일어서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가오는 운에서는 큰 반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뽑아본 이 조언 카드를 한번 보신다면 이 조언 카드의 의미 자체가 바로 흘러가는 또 가미수라고 하는 괴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우선 내 안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무엇이 지금 낭비가 심한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요청받지 않은 도움에 대한 괜한 도움을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응원 그리고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의 도움까지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좋다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흐름을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자,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해석입니다. 세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현재 첫 번째 카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금전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지금부터 들어올 금전운이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전의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해석이 될 것이고 가장 마지막 뽑은 카드는 조언 카드로 봐주시면 돼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현재 차원에 있어서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얼어 있었던 부분이 뒤집어져서 말 그대로 반전, 굉장히 바빠지는 흐름에 이제 막 승차하신 상황입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던 사업자라면 그에 걸맞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시게 된 상황이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이 부분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던 상황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복잡 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아니셨나 생각이 돼. 최근까지의 금전의 흐름 자체가 촉박하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내가 혼자 하기엔 좀 버거운 상황이 있지 않았나 또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과 너무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됐었고 고정비가 너무 컸다거나 한 집안의 가장이나 한 단체에서의 리더 역할을 무리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당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문카드입니다. 18번 문카드인데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출중하시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미리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너무 앞선 걱정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더 불리한 흐름으로 바꾸시는 능력 또한 뛰어남 더 잘되라
더 성공하자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 누구보다도 필요하신 분들이시고요. 더 안 되면 어쩌지?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내가 지금 직원들의 월급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무리하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시.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들께는 조만간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서브 스카이 강아지 카드가 지금 얘기해주는 것처럼 변화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계속 자신의 습관, 자신의 어떤 기존의 가치관, 나의 고집, 생각했던 방향대로만 밀고 가는 아집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움직이셔. 늘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었다면 북쪽으로 움직여보시고 계획을 무조건 짜서 했었던 사람들이라면 실천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내 느낌이 가는 대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언 카드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잘한 생활에 필요한 돈들은 너무너무 쉽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카드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카드에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걱정하셔야 되는 일들은 중간중간 소비가 많아져 고정비가 커서 걱정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손대는 일들은 꽤 적지 않은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큰 변화의 흐름에 타신 상황, 자신을 믿어보시고 주변 환경에 이 운의 변화가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에 향한 강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움직여보자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운을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긍정적인 변화에 올라타신 시작의 흐름에 탑승을 하신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걱정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금전운입니다. 현재 상황이고 첫 번째 카드는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금전운이고 이제부터 들어올 금전운이 두 번째 카드이고 구체적인 금전운의 변화에 대해서는 세 번째 카드의 해석이 나왔고요. 좋은 카드가 다른 번호와는 다르게 두 장이 나왔어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 속에 계신 부분으로 확인이 되세요. 이거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고 도움이 사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까지의 금전운의 흐름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하시게 될 때는 실속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이 투잡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부업을 시작을 했을 때 문서라든가 또 계약관계 자체를 꼼꼼하게 보지 못하셔서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그다지 없고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본사로 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거나 또는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상황으로 시작이 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의 금전운의 흐름은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의미하는 것 굉장히 먼 곳 해외에서 올 수도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업종에서 또는 내가 투잡을 하고 있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업에서부터 금전에 대한 기회가 크게 들어올 취미로 시작하셨던 일에서 기회가 상당히 크게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본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지는 이 강아지 타로에 나왔는데 투 오브 파이어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변화는 꼼꼼한 체크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도 헷갈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그 어떤 길을 가셔도 둘 다 나에게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본업도 잘하시지만 두 번째로 시작한 일도 나름 보통 이상으로 해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작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두 가지 일에 모두 끌려다닐 수 그래서 항상 더블 체킹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에 도움을 구해봤자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움직여보시고 그 일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면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언 카드가 현재 두 개가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첫 번째 조언 카드는 눈이 흐리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동시에 뽑은 조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처음 발자국을 내디딘 거랑 똑같다고 보시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되는 상황. 처음에는 이 정도면 잘했어 라고 이제 자식이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투레돈이라는 괴의 의미 자체가 내가 업그레이드 즉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동시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회수를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성장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천만 원 중에 단돈 50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가 수익으로 벌어들였다.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멀리서 오는 소식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정도로도 대단한 거야. 이제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면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시는 것이 좋고 두 가지 일 중에서 내가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크게 낭떠러지로 간다거나 또 어떤 크게 주저앉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어떤 쪽으로 가시는 것도 체크를 잘 하셔서 이걸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는 버리시고 계획을 두 가지를 다 짜셔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길을 다 가실 수 있다는 뜻 자체가 세상은 여러분들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쪽 길을 가든 저쪽 길을 가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치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시고 성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 이제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얻지 못하셨으리라도 그게 얻지 못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성장을 해 나가시면서 꾸준히 발전하실 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박에 첫 번째 시작에서부터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차근차근 가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